자, 오늘 차량 오일 소렌토 몇 년식이죠, 차장님이거? 18년식 키로수는 이제 얼마 됐나? 8만. 8만. 네. 사장님이 작년 11월 달에 오셔서 장착하셨고, 네. 그죠? 저희 제품 거의 다 했습니다. 네. 고스트 냉각수까지 다 하고 오늘 고스트 팩 네. 장착으로 오셨는데 사장님이 요 차로 연비 주행을 해보니까 네. 어떻게 됐다고요? 20km. 20km 네. 찍었다는 네. 얘기죠. 네. 연비 주행을 일부러 딱 한번 해보니까 네. 20km 찍고 평상시에 막 해도 연비가 지금 몇 프로나 좋아졌나요? 대충 봐도. 몇 프로라고 얘기하면 원래는 이렇게 장착하기 전에는 몇 킬로 정도 됐었죠? 한 9km, 10km. 9km, 10km인데 지금은 13, 14. 그냥 평균적으로 네. 그냥 막 때려 밟든 뭐 하든 네. 13, 14는 나오고 네. 마음 먹고 네. 연비주행을 한번 하니까 20km. 네. 그죠? 네. 그러면 이게 엄청 좋아진 네. 거잖아요. 그러죠.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소비자들이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믿질 않는 게 네. 장착하고 타보질 않았어요. 네. 그러니까. 네. 지금 방금 전에도 무리 전화 오신 분이 연비 몇 프로나 좋아지냐고 물어보는데 고객의 운전 습관하고 차량 경정비 상태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10% 이상을 말씀 안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뭐 영상을 쭉 보게 되면 계산해 보면 막 20% 30% 좋아지는 분 계시거든요. 근데 그걸 믿질 않는다고. 그렇죠. 일단은 사장님은 타보시고 지금 1년 동안 넘게 타보시고 이렇게 좋아진 네, 거니까 네. 또 우리 지금 고스트 팩 장착하니까 네. 타보시고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. 또 변화가 네. 생길 거예요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 네. 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사장님. 네. 네네. 신제품 또 언제 나와요? 차 어떻게 됐는데 사장님? 아니 그거 말고. 네네. 그거 뭐야 그 뭐지? 엔진에 난 거? 고스트 팩. 네. 네. 연비가 2, 3km가 확 늘었다고요. 연비 늘죠? 네. 근데 네. 엔진오일을 딴 걸로 바꿨더니 또 안 나오네 그렇게. 아 나 이게 미치겠네. 엔진오일을 싼 걸 넣었다고? 약간 좀 싼 거죠. 약간 싼 거? 네. 저희 거 엔진오일 첨가제 넣어요. 근데 요번에 엔진오일 첨가제 때 10만 원짜리 넣었는데 네. 아 안 나와. 안 나와? 그 성능이 안 나와요. 그 성능이 안 나와? 네. 그 는지는 얼마나, 가는지는 얼마나 됐는데? 지금 한 700km 탔나 600km 탔나? 아 그러면 사장님 그거 한번 체크하세요. 엔진 오일이 네. 적정량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. 얘 사장님이 맡기잖아 그냥 엔진을 바꿔달라 그러면 네 그렇죠. 맡기죠. 그러면은 약간 오버하게 들어가 있으면 연비 네. 떨어져요. 아니요 내가 그거 체크했다고요. 체크했어요? 적정선에 네. 들어가 있어요? 네. 어 그래요? 아니면 조금만 빼보세요. 조금만요? 네 조금만 빼보세요. 한 100ml가 됐든 조금만 빼보세요. 그 고스펙 살고 아 연비도 확 늘고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. 네네. 엔진오일 그냥 쓰던 거 쓸 거예요 그냥. 괜히 바꿔가지고. 암만 해도 쓰던 거 쓸 때하고 똑같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. 네. 근데 이거 네. 차도 적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지 그렇지. 아 괜히 바꿔가지고. 고스펙 희한하죠 그거. 글쎄요. 아 근데 엔진오일 그 뭐야. 차 나가는 것도 좀 부드럽게 잘 나가고. 그러니까요. 연비가 확 늘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. 그러니까요.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엔진 디자인 커버에 붙여놨는데 뭐가 좋아지냐 그러는데 네. 효과 많이 봐요. 저 많이 봤어요 저도요. 그래서 내가 사연님 것도 이제 많이 했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며칠 내에 단기간에 이거는 금방 느꼈거든요. 네, 이거 그거는 하자마자 또 장거리 한번 뛰고 나면 바로 알아요. 글쎄. 네 그렇게 효과가 나와요 그게. 신제품은 또 딴 건 언제 나와요? 지금 당분간은 그런데 사장님이 네.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차 가져오시면 거기에서 네. 또 우리 제품으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는 가능해요. 어떤 걸로요? 그러니까 뭐 봐가지고 사장님 전체 장착되어 있는 걸 본 다음에 네.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장님이 조금 투자하신다 그러면 또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요? 네네. 아, 차가 어디까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요? 진짜?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사실은 네. 딴 타방송사에서는 뭐 많이 닮은 도적차 막 이랬는데 우리가 제품을 조금씩 더 장착하면서 차가 계속 좋아지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. 글쎄 예. 나도 네. 입장에서 계속 하는 거고. 그러니까요. 뭐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권하지 않죠. 그렇죠. 예. 만약에 또 많이 달았다고 부하가 걸리거나 차가 뭐 찐빠가 난 거거나 이래버리면 어떻게 더 하라고 그러겠습니까? 그렇죠? 네, 데이터가 계속 나온 게 있으니까 네. 원하시면 더 해도 되는데 심심할 때 조금씩 더 하시면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알았어요. 내가 그럼 뭐 시간 네. 되면 한번 놀러 갈게요. 한번. 아, 놀러 오세요. 그럼 차 보고 하면 되니까. 그래요. 알았어요. 네, 고맙습니다, 사장님. 네, 근데 여기서 팩을 네. 더 달면 안 되죠? 팩을 더 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. 김 대표랑 얘기해도 되니까. 그래요? 네네.
그럼 내가 언제 한번 나가볼게요. 네, 연휴 잘 보내시고요. 네, 고마워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 네.